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입니다. 오늘은 동문시장 맛집 2탄인데요. 저번 1탄에서는 이미 조금 유명한 블로그에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오는 약간 그런 곳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신상 맛집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신상 맛집은 아니고 제주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식당과 그런 업체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곳들이 있는지 저도 오늘 처음 가본 거거든요. 저도 처음 구경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이름은 생기발랄. 건물 이름만 봐도 이렇게 청년들이 맞는 건물인 것 같죠? 위치는 여기 동문수산시장 6번 게이트 앞에 이렇게 청년몰이 있습니다. 생기발랄 청년몰은 예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건물인데요. 1층에는 카페와 기념품점들이 입점해 있고 2층에는 식당들이 푸드코트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육지와 다르게 제주도에서는 백화점 같은 대형 쇼핑몰이 없다 보니까 이런 푸드코트 같은 스타일의 식당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제주에서 이런 곳에 오니까 막상 조금 어색하기도 하는데요. 청년몰 2층에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식당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드릴 곳은 바로 순살 갈치조림을 팔고 있다는 착한 혼밥이라는 식당입니다. 갈치조림 외에도 메뉴는 순살 삼치조림, 순살 갈치 호박국, 갈치구이, 고등어구이까지 완전 밥도둑 메뉴들인데 가격은 모두 1인 9,900원. 갈치조림을 1인 만원 이하에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최고의 가성비인데요. 갈치조림이 뚝배기에 가득 담겨져 나왔는데요. 순살이다 보니 우리가 평소에 먹던 네모난 갈치 덩어리는 안 보이고 길게 찢어진 갈치의 순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먹어본 갈치조림 중에서는 가장 매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청년몰답게 젊은 사람의 취향을 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덜 맵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셔야 할 것 같았고요. 갈치가 순살이라서 번거롭게 갈치 가시를 바를 필요가 없다 보니 편하기는 했지만 갈치를 직접 발랐을 때 나오는 그 작은 한 조각이랑은 질감이 조금 다른 느낌이랄까? 평소 갈치조림과 식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저는 갈치는 누가 발라주는 걸 좋아하고 딱새우도 누가 까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던 식당입니다. 그 갈치조림집마다 그 양념이 스타일이 다르니까 전 진짜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양념이 엄청 매콤해가지고 완전 제 취향이 완전 제대로 부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갈치 순살은 따로 그렇게 순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뜨는 거예요?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앞으로 좀 자주 찾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혼자 여행 오셨거나 아니면 여럿이서 오셨더라도 갈치조림 좀 저렴하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되게 괜찮은 식당인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1층에는 귀여운 기념품 가게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못 봤던 독특한 기념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친구들 집들이나 기념품을 사줄 때 어떤 걸 사줘야 되나 솔직히 조금 막막했는데 여기서는 꽤나 살만한 제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거 되게 아이디어 되게 좋네요. 한바탕 구경을 하고 나니 목이 말라서 감귤 착즙 주스로 유명한 백년 귤하다에 들렸는데요. 이제 감귤 착즙 주스로 하나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 완전 상큼하다. 자, 이게 완전 착즙이라 가지고 과즙 과육들이 막 돌아다니고 입에 완전 다 씹힙니다. 생으로 갈았다는 게 바로 딱 느껴지네요. 생기발랄 청년몰 구경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가방이 아주 꽉 찼습니다. 여기 앞에 동문시장에도 기념품 많이 팔잖아요. 근데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냥 가게들만 다르지 파는 게 다 똑같고 솔직히 뭐 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늘 저도 오랜만에 이런 기념품들을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생기발라 청년몰 말고 일주일, 이주일 전에 또 새로운 청년몰이 한 군데 더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침 11시부터 밤 10시까지니까 되게 늦게까지 하네요. 여기 일반 시장들은 한 7, 8시쯤에 문을 닫는데 여기는 밤 10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은 여기 유명한 곳 사랑분식 있죠? 사랑분식에서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지하에 내려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원래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오픈한 지 진짜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오, 막 이런 카이센동도 있고. 동문시장의 지하는 수년간 창고로만 쓰였던 버려진 공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전격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확실히 새 건물 느낌이 제대로 나죠. 이번 청년몰은 오디션과 면접을 거쳐서 선정된 젊은 청년들이 모여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제주를 상징하는 동백으로 만든 동백주도 있고 제주 현무암이 연상되는 독특한 비주얼의 돌빵, 이름도 발음이 너무 귀엽죠? 돌빵. 최고의 기념품인 제주 알파벳이 적혀있는 옷을 파는 옷가게도 있고요. 시칠리아의 디저트인 카놀리에 제주 감귤을 더한 디저트 가게,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크로플에도 제주 오메기가 결합이 돼 있고 또 귀여운 마카롱도 만날 수 있고요. 뭐 말이 필요 없는 맛있는 닭강정 가게, 갈치와 전복을 넣은 솥밥 가게, 제주 멜젓을 활용한 파스타 가게, 흑돼지 오겹살로 만든 꼬치, 카이센동이나 초밥을 파는 생선 일식집, 왕갈비를 넣은 베트남 쌀국수집, 파타이를 파는 태국 음식집, 그리고 중국 음식점, 멕시코 타코집, 흑돼지와 톳을 넣어 만든 토띠아라는 메뉴를 파는 가게까지. 와, 진짜 너무 많은데요? 여기 되게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저 혼자 왔으면은 몇 개 못 먹었을 텐데 오늘 다행히 지금 제주살이 중인 연서TV 연서님이 오셔가지고 반가워요. 다행히 좀 이것저것 여러 개 시켜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두 명이서도 좀 모자랄 것 같아.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뭔데? 저는 생선보따리라는 가게에서 카이센동을 주문했는데요. 카이센동은 쉽게 말해서 해산물 덮밥인데 싱싱한 제주도의 회가 올라간 일본식 덮밥입니다. 확실히 재료가 좋아서 그런지 생선 하나하나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런 건 되게 신선도가 중요한데 여기 동문시장 지하잖아요. 재료를 공급해주는 데가 워낙 좋은 데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이런 재료의 신선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요? 완전 신선해. 아 진짜? 그리고 오직 여기서만 만날 수 있는 동백 하이볼도 꼭 드셔보세요. 연서님은 모락모락이라는 가게에서 전복 솥밥을 주문했습니다. 13,000원에 흑돼지 제육볶음에 전복 솥밥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조금 무리해서 탐라온 닭강정에 닭강정까지 주문해봤는데요. 사실 맛 없으면 이상한 거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맛있습니다. 아, 진짜? 특이한 건 닭강정에도 특제 소스가 있더라고요. 와사비 마요는 이번에 처음 먹어본 소스였는데 이게 닭강정과의 조화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소스가 너무 맛있어. 아, 소스가 미쳤다. 와사비에 톡 쏘는 맛도 있으면서 되게 크리미한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 같이 먹어야 되나? 너무 맛있다. 사장님의 뭐지, 고민이 느껴지는 맛이다.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았어서 저는 또 재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톡과 흑돼지가 들어간 특별한 또띠아를 주문해봤는데요. 평범한 또띠아에 강력한 톳의 향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독특하고 맛있더라고요. 다음에 가면 또 먹고 싶은데 이거 말고도 먹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정말 큰일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끝내고 싶은데 또 소개해드릴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청년몰에 있는 곳은 아니고요. 저번 편에 소개해드렸던 동진식당 빙떡 호떡 라인에 있는 아베베 베이커리라는 빵집입니다. 저번에 누티드 제주점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도 꼭 리뷰를 해달라고 해주셔서 저도 방문을 해봤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크림 도넛을 팔고 있는데 도넛들 이름이 제주도의 지역과 그 특징을 결합해서 상당히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이름의 도넛들이었습니다. 빵부터 크림까지 모두 촉촉했던 노티드와 다르게 아베베의 도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쫄깃한 기존 도넛에 촉촉한 크림이 합쳐진 느낌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촉촉한 노티드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아베베의 도넛은 일단 가격이 다른 도넛 가게들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편이고 또 접근성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맛있는 크림 도넛이 당길 때에는 꼭 다시 가볼 곳입니다. 네, 오늘은 동물시장 2탄으로 젊은 청년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몰 두 군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동물시장의 그런 전통적인 맛집들도 좋지만 생긴 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신상 맛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물시장에 오신다면은 한번 여기도 들려보셔서 좀 색다른 좀 젊은 느낌의 동물시장도 경험해보시면은 되게 색다른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시장 야시장은 또 유명해서 야시장 많이 오시는데 그 야시장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를 사가지고 먹을 데가 없어서 다 서서 먹고 막 어디 구석에 가서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하로 내려오시면은 그 테이블에 그런 야시장에서 사온 것들 다 가져와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많은 청년분들의 이런 식당들이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에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동물시장 야시장만 따로 해가지고 또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